이준석 후보로 대표되는 변화 혹은 2030 세대의 대표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. 우리 당이 여태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. 다만 그 바람이 미세먼지를 깔끔히 청소할 정도의 바람이어야 하지 창문이 부서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바람이 되면 대선을 이길 수가 없다. 사실 이번 당대표 선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준석 돌풍이에요. 근데 이 때문에 또 전당대회에 대한 그런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준석 후보로 대표되는 그 어떤 그 변화 혹은 2030 세대의 대표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. 맞고 우리 당이 여태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. 다만 그 바람이 미세먼지를 깔끔히 청소할 정도의 바람이어야 하지 창문이 부서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바람이 되면 대선을 이길 수가 없다.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당 운영과 대선 승리의 전부는 아니다. 그 점들을 우리 당원들께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준석 후보의 역할은 거기까지는 충분히 필요하고 또 해야 하지만은 네. 그 역할만으로 당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. 우리가 지난번 이번 이전의 전당대회에서 선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당대표를 뽑아서 총선에 참패한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이번에 새겨야 한다. 그렇게 봅니다.